다시 볼게요. 이제는 원료의 종류와 특성이 그렇게 좀 낯설게 보이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성 원료. 물에 녹는 특성을 가진 원료입니다. 화장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정제수. 에탄올, 에틸알코올, 보습제, 글리세린, 프로틸렌글라이콜, 프로필렌글라이콜. 여기 폴리올이죠. 폴리올 계열이고. 낯설지 않아요. 정말 쉽습니다. 수성 원료는 보면, 아, 이거 수성 원료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로 유성 원료 넘어가겠습니다. 물에 녹지 않는 특성. 그래서 뭘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계면활성제를 통해서 이 기름에 녹는 특성을 가진 유성 원료랑 수성 원료를 섞어준다. 그래서 유성 원료의 정류에는 식물성 오일, 동물성 오일, 천하수소, 실리콘 오일, 왁스, 고급 지방산, 고급 알코올, 에스테일 등이 있는데, 뭐 여기서도 그런가요? 식물성 오일 있으면 뭐 식물성 오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티트리 오일, 뭐 그런 것들, 동물성 오일에는 뭐 라드, 뭐 돼지 기름도 있을 수 있고 밍크 이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좀더 자세히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식물성 오일은 뭐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다. 향이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패가 좀 심하다. 동물성 오일은 부패가 좀 심하고 냄새가 안 좋지만 피부 친화성이 좋고. 탄화수소는 이제 미네랄 오일, 보습력이 좋지만 뭐 피부를 막을 수 있고, 뭐 실리콘 오일, 이렇게 합성 오일 같은 종류에는 뭐 피부에도 잘 좋고, 그 다음에 발림성도 좋고, 막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있어요. 환경 친화적이지 않다. 계속 사용하고 있으면 잘 썩지 않는다. 그런 것들, 그런 특성을 이해하고 계시면 좀더 좋습니다. 계면활성제는 방금 위에 두 개랑 같이 이렇게 배우는 게 좋은데, 경계면을 활성시킵니다. 사실 유성 원료나 방부제, 수성 원료, 뭐 색소, 향유 이런 건 이름에서 되게 직관적으로 와닿는데, 이 계면활성제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워딩으로 입력되어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어서 뭐 들어가 있지 않은 화장품을 만들었다라고 마케팅을 많이 하기도 하고, 이 계면활성제. 우리 생활에서 정말 친숙한 건데, 저는 앞으로 이걸 경계면 활성제라고 부를게요. 계면 활성제. 그러니까 경계면을 활성시켜 주는 거예요. 섞이게. 보시면 친수성과 비극성을 둘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계면에 흡착하여 계면의 성질을 바꾼다. 이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해주는 거죠. 이 경계면을 활성시킨다라는 게 이렇게 섞이게 해준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고요. 계면의 자유의 에너지를 낮춰준다. 이렇게 약간 좀 워딩이 좀 헷갈리게 될수 있는데 그냥 섞이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계면활성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나뉘어져 있는 것이 시험에 나옵니다. 비온성, 양쪽성, 음이온성, 양이온성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제가 되게 많은 분들한테 강의를 해왔잖아요. 강의를 해왔는데 이 비온성, 양쪽성, 음이온성, 양이온성 많이 헷갈려하시더라고요. 제가 석 박사님들한테도 그냥 기습적으로 질문했을 때 약간 바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두시는 게 좋은데, 일단 먼저 음이온성, 양이온성 두 개를 볼게요. 이거 두 개가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음이온성은 클렌징 제품이에요. 여기서 추가로 하면 뭐 샴푸, 클렌징 폼, 그리고 비누 이런 것들인데, 딱 봐도 떠오르는 거 뭐예요? 약간 거품이 잘 일어날 것 같죠? 거품이 잘 일어나는데, 계면활성제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데, 유화제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가용화제 용도로 사용이 되고, 분산제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거품, 세정제 용도로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입니다.